여기요. 아니 어제 그 큰일을 당하고도 이런 거 알아볼 정신이 있었어? 박 검사가 알아보고 있던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29살이고 원래 국적은 콜롬비아인데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이래요. 외인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면은 국적 주거든요. 85년생이라. 예. 콜롬비아 입양 과정까지 좀 알아보려면은 시간이 걸린대요. 아직은 이놈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도 몰라요. 그냥 한국말 쓰니까 한국인이겠거니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놈이 아저씨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먹으로 살았지만 아들은 안 그랬으면 싶어서 유치원 들어갈 때 만년필을 사줬지. 뚜껑 안에 지 이름 이니셜 새겨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내 성질은 호랑이 같았는데 그놈은 겁도 안 내고 참 잘 따랐어. 하도 붙어 있어서 딱풀이라고 불렀어. 우리 아들 잘했어. 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잠깐 놀던 애가 사라졌다는 거야. 딱풀! 딱풀! 유괴면은 돈을 요구했을 텐데 현금 가방을 준비해놓고 1년을 기다렸었어. 만년필. 근데 상치동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입양 갔다가 어떻게 문일석이랑 연이 닿았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저씨, 그래서 저 도와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생각나셔서 측은하게 생각하셨던 거냐고요?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인지상정 아니냐? 그래도 너같이 어디서 팍팍하게 살면서 정 하나 붙일 데 없이 살... 자식, 이게 사람 꼭 애잔하게 만드는 데가 있어, 이놈 이게. 제가 수진이 수술만 끝나면 꼭 알아봐 드릴게요. 아, 죽기 살기로 뛰는 놈이 네 아까름이나 똑바로 해, 임마.